2월 둘째 주 주간 브리핑입니다. 정부가 12일 중국 우한으로 세 번째 전세기를 보내 남아있는 우리 교민을 데려왔습니다. 이천 소재 임시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지사는 이천 지역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직접 약속하고는 각종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주말엔 정세균 국무총리를 만났는데요. 교민들의 불안감을 없애야 한다며 확진자 세부 정보 공개를 건의한 상태입니다. 이 문제는 자신이 사는 지역 주민들을 보면서 실제 느낀 생생한 얘기까지 꺼내며 시작했습니다. 19번째 환자가 분당에 다녀갔다는 정보만 제공하고 어느 곳인지 몰라 지역이 마비되고 있다는 겁니다. 한편 이와 별도로 경기도에선 주민 심리치료 지원과 피해 소상공인 대출 지원 등 코로나19에 대한 전방위 대책이 이번 주도 연이어 쏟아졌습니다. 자, 수술실 CCTV 설치는 민선 3개 경기도의 핵심 추진 사업입니다. 일부 의료계의 반대 속에서도 이재명 지사가 나서 도의료원부터 먼저 도입을 했는데요. 이번 주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에 수술실 CCTV 의무화 입법을 권고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인권위는 11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수술실에 CCTV 설치 운영이 필요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오는 7월부터 경기도가 청소년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경기도만의 특별한 정책이죠. 대상은 만 13세부터 23세 사이의 경기지역 청소년이니 알아주셨다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인당 한 해 최대 12만 원까지 지역 화폐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의 새로운 노선이 신설될지 주목됩니다. 김포에서 부천, 하남을 통과하는 GTX D노선 유치를 위해 경기도와 부천, 김포, 하남시가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이들 지자체는 최적의 노선을 설정하는 용역을 공동으로 진행하고요. 현재 계획만 있는 D노선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되도록 함께 힘쓰기로 했습니다. 주간 브리핑 마칩니다. 고맙습니다.